진짜 많아. 제일 뭘 좋아해? 나는 이거랑 이거. 나는 난 이걸 좋아하거든. 이거 인증샷 먼저 찍어야지. 예쁘게 찍어주세요. 여기 팥이 유명한가 봐. 내가 ASMR이 뭔지 제대로 보여줄게. 이 앙버터는 씹는 맛이지. 도전! 나는 빵 먹을 때 안에 있는 것만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어. 왜? 몰라. 뭐야? 맛있어? 응, 진짜 맛있어. 모두가 생각하는 그 맛. 언니가 생각하는 그 맛. 이거 이름이 뭔지 알아? 못생긴 이게... 못난이 빵. 아니야, 드래곤볼이야. 어? 옛날에 이렇게 분식 중에서 그 못난이 그 튀김 알아? 몰라. 몰라? 근데 안에 뭐 들었어? 그니까. 이거 되게. 이거... 안에 뭐 들, 이게 뭐예요? 저는 숙식빵. 근데 이거 이름이 왜 드래곤볼이에요? 드래곤볼처럼 동그랗게. 근데 이게 되게 또 부드럽다. 겉은 바삭한데 속이 되게 촉촉한 느낌? 난 먹어볼래.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? 왜 그 곰보빵에 곰보랑 안에 이게 촉촉한 이게 섞이니까 특이한. 나는 나 이거 처음 먹어봐. 근데 빵이랑은 사실 우유랑 먹는 게 맛있지. 이 몽블랑은 사실 손으로 찢어 먹어야 제맛이지. 나 이거 예쁘게 찍고 싶은데. 빵찐요. 와, 살짝 적시는 게 중요해. 살짝 지금이야. 우와, 이거 완전 부드럽겠는데? 맛있지?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이게 베트네. 몽블랑 뜻이 뭐라 그랬지? 하면 하얀 산이라는 뜻인데요. 한라산 생각해서 만든 빵. 이거 찹쌀떡이 반 나눠 먹자고? 귀여워. 이 팥이 사장님이 직접 만드시는 거래. 이게 팥이 많이 달지 않아서 더 맛있는 것 같아. 완전 치즈같이 드러나네. 와우. 잘 나와. 여기 안에 견과류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. 밤도 들어가 있어. 이거 그냥 팥빵이 아닌데? 팥이 수제 팥이라서 그런가? 그냥 되게 담백하면서 달달함이 같이 이렇게 묻어져 있어가지고 되게 맛있는 것 같아. 적은 금액이지만 작은 기부가 모이면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기부를 시작하게 되었고요. 오히려 더 보람을 느끼고 긍정적 에너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.
1980년도부터 운영을 하였고요. 가업을 이어서 2대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유기농 밀가루와 천연 벽터를 사용해서 맛있고 좀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 팥을 직접 끓이기 때문에 직접 끓여서 만든 파당금을 넣은 찹쌀떡이나 팥빵 그리고 몽블랑을 추천해 드립니다. 저희 가게에 오셔서 맛있는 빵 많이 즐겨주시고요. 그리고 저희는 받은 사랑을 더 많이 베풀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명당양가가 되겠습니다. 어떤 빵을 제일 좋아하세요?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요? 네, 말해도 되죠.